남침에 의해서 폭탄할 일이죠. 전사하신 용사들에게 대단히 위로의 말씀과 이를 계기로 해서 이 후배들이 적극적으로 훈련도 잘 배우고 애국정신을 더 좀 많이 고취해서 또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그 교육을 좀 많이 받았으면 해요. 천안함이 두동강 난천지 배우던 조위병들이 있었습니다. 제대하면 맛있는 건 만들어주겠다던 아들들은 차가운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게 지금 최전방에서 또는 여러 곳에서 힘써주시는 국군 장병들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분들이 저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군장병들은 훈련되시고 개인 군사 활동을 통해 값진 땅땅을 흘려 수행하는데 여념이 없는 군 장병들이 농촌 마을을 위해 활을 홍수로 인한 피해나 각가지 국가적 위기 때 항상 군인들이 먼저 나서서 도와주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잘하리라고 봐요. 정말 추우신데 우리나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뒤에서 응원하고 있을게요. 군인 아저씨 화이팅! 우리 군인들을 위해서 화이팅! 군인 아저씨 화이팅! 국군 장병 여러분! 국군 장병 여러분! 당신들이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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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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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